교권 추락과 관련된 여러 사건으로 덩달아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 인권 조례. 정부는 서희초 신규 교사 사망 사고 후 아예 학생 인권 조례 책임론을 꺼내들었고 오세훈 시장도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오 시장은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면서 교사의 권리가 방치됐다며 두 권리를 모두 합해 교육 조례를 만들자는 제안을 의회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는 개정이 아닌 폐지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교사들의 생활지도가 어려워졌고 이것이 교권 추락, 나아가 기초학력 저하로 이어졌다는 주장입니다. 선생님들이 무슨 말 한마디라도 하면은 그게 이제 검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말하면서 자기 검열을 자기 스스로 해야 되고 아이들도 말하면서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 점점점 사고력이 좁혀지지 않나. 반면 서울시 교육청은 폐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교사의 권리와 학생의 인권은 어느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한쪽은 내려가는 반비례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민원이 교육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정도까지 혹은 교사로서의 개인의 자기 파괴까지 내몰린다고 하는 절박한 심정을 저는 오셨을 거라고. 제일 원인은 그거라고 봐요. 근데 이게 뭐 학생 인권을 엉뚱하게 이렇게 한다거나 그래서 문제가 해결돼. 그럼 저희는 또 아니라고 반대하고 이러다가 배가 산으로 가버리고. 실제 학생 인권 조례가 있는 자치구와 그렇지 않은 곳의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유의미한 차이점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조례안 제정 전후 교권 침해 현황 역시 지역별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 사이의 연관 관계를 찾기 어렵습니다. 선생님들의 어떤 감정 노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빠른 논의가 좀 필요하고 그렇다 하지만 서로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이걸 어떻게 같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사 집단에서도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릅니다. 다만 이들은 이번 논의가 교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가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찬반 논란의 정쟁이 벌어질 경우 교권 보호라는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